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HP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초기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뭔가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업무용이라서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바이오스에 들어갔고요. 바이오스에서 이제 부팅 순서만 바꾸고 이제 재설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양이 좋은 만큼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딱히 뭐 주의할 점은 없어요. 그런데 파티션 설정에서는 이제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용량이 얼마 안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 정도 용량으로는 솔직히 사용하기가 힘들죠.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실 것 같긴 해요. 윈도우 폼에선 금방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치를 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인터넷은 바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대형 복각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연결을 해드려야겠죠. 사무실 자체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뭘 다운로드하고 이럴 필요 없이요. 이렇게 장치 추가를 통해서 손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인쇄까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